오빠를 되게 좋아해. 어? 근데 되게 서운한 점이 많아. 네가? 야. 자, 시작해볼까? 자, 도기도기 지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석실입니다. 오늘 지라이버 데려다 줄까? 오늘 손님은요, 요즘 정말 MZ세대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핫하기 핫한 이렇게 웃긴 사람이 있었어? 우리 제작진이 너무나 초대하고 싶었던 바로 아나까나의 주인공 조혜련 씨입니다.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슈퍼세이브입니다. 조혜련 네, 지금 혜련이를 지금 집에서 샵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서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혜련이랑 저는 요즘 뭐 여행의 맛이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KBS 동기예요. 데뷔 동기.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혜련이가 또 흔쾌히 또 초대 응해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혜련아! 뭐 먹고 있어?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늘한테 좀 팩이에요. 야, 요즘 제작진들이 너무 하고 싶다고. 나 좋아한다며. 한 번만 부르지 말고 자주 불러주세요. 그래, 알았어. 너무 좋아, 너무 편해.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야, 그냥. 네가 편한데 우리도 편해. 그게 너무 좋아. 시간 하나 두 개! 어떻게 하는 거니? 어떻게 하는 거야? 까만두겠어. 까만두겠어. 야, 오바이 불라고 엄청 싸웠어. 아, 야, 뭐 싸웠어? 야, 이건 뭐야? 염색 샴푸인데. 아, 이거 나 샀어. 샴푸로 염색이요. 아,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이거 혜련이가 염색 샴푸 하더라고. 이것도 이렇게. 여기 달라. 아니, 이렇게 또. 아유, 이렇게 또 해주시네. 시편한 세상에 조금만 노출만 시켜주세요.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그 발 뒤꿈치. 제이서가 했던 그. 또 런칭했어. 뭐? 요거. 편하자, 비워갈 수 있어. 그리고 포도하고. 진짜 엄마야, 엄마. 토마토, 대박이야. 포도가 예술이야, 포도. 나 왜 이렇게 매겨? 이걸 여기 일단 타. 넣어놓지 말고 말았어. 자, 이거 마이크 차. 이 안으로 이렇게 차면 돼. 이렇게 해도 돼? 너무 안쪽 안 보이게. 브라자에다 차. 아니야, 거꾸로. 아, 브라자까지는 안 가도 돼? 브라자까지는.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우주가 지금 휴가 나와 있어. 말년 휴가. 아, 그래? 응, 그래갖고 내가 그때 우주야. 오늘 현우 오빠와 했더니 현우가 누구야? 그래서 그때 오, 석진이 아저씨! 이러는 거야. 그 아저씨 되게 핫한데? 이러는 거야. 아, 그래? 모두 요즘 MZ세대들한테 핫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핫하다니까? 너 그 아나까나가 지금 다시 뜨고 있어. 아나까나가 만든 지 꽤 됐잖아. 오빠, 여걸 파이브 때 그래, 때까지. 그때 만든 거야. 콧구멍이 예전엔 주먹이 왔다 갔다 했어. 그때가 KBS였잖아. KBS였지. 나영석, 신원호 PD, 이유정 작가 이런 사람들. 지금 완전히 그 방송계를 주름잡는. 석진 오빠랑 옥주연, 이경실, 정선이, 강수정, 나 이거였잖아.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써놨던 게 있어. 뭔가 안 아까나. 아나까나 까나리까리 기뻐웨이 바리소 올라잇. 처음에는 그 노래 가사 왜 이러는데 다 외워가지고 한대 인식이 바뀌었어. 떠니까. 그래서 그때 했을 때 오빠 그렇게 많이 안 떴잖아. 그래. 근데 이경규 오빠의 결혼식 때 그 다음에 얼마 전 또 오남이 결혼식 때도 했니? 남이 결혼식 때도? 근데 그때는 구두 굽이 부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남이가 나한테 구두 사줬어.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막 놀면 뭐하니에서도 하고 그래. 이러니까 MZ세대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음반 또 낼 거지? 낼 거야. 뭐지? 바라바말라밤바 세네셋이 운나 뽀까데 크러샤 아야리바 폴티세대 이게 라밤바잖아. 라밤바. 근데 진짜 가사 이거 그대로 들려. 이 노래랑 콩가라는 노래랑 그 우리 제작진이 얘기했던 태고의 저주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0만이 넘었다며? 어. 그거 왜 그러는 거야? MZ세대들이 어. 내가 개그맨인지 모르고 태보 선수인 줄 알아. 내가 나타날 때마다 이제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풍선을 받으려면 따라해야 되는 거야. 야, 그래서 태보의 저주라고 하는 거야. 그 댓글 봤어? 18,000개야. 진짜야? 너 몰랐어? 야 대박이야. 엄청 좋아하는구나. 아, 너 진짜 태보 아나까나. 제일 정성기야. 너 근데 그 별명 또 생겼더라. 대포형? 대포형. 대포 알지? 응. 권혜원. 진짜 약간 대포상이에요. 윤현 대포가 권혜원 빨리. 고블린. 너 고블린이 뭔지 몰랐구나. 나 몰랐어. 근데 너무 애가 사악하게 생겼더라고. 골룸은 머리는 넓긴 했지만 늪지대에 살아서 애가 불쌍하잖아. 근데 고블린은 다 뜯어먹게 생긴 거야. 내가 권혜원 오빠를 닮았다라는 거 안 닮았지? 그건 좀 동의 못하겠더라고. 동의 못하겠더라고. 근데 권혜원 씨랑 윌렘 대표는 닮았더라. 근데 나를 전체적인 몸이 또 이제 여자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자꾸 형이라고 하는 거야. 형 눈 형이 무슨 말이야? 형 해서 그냥 형으로 가려져서 대포형이 된 거지. 근데 난 대포형이 좋더라고. 아 좋아? 그래서 언제 고블린 분장하고 한번 등장하려고. 노면만이에서 저 깜짝 등장 고블린 분장하고 와주실래 그럼 해? 해! 당연하지! 아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근데 사실 오빠를 되게 좋아해. 아유, 왜냐면 내 동기잖아. 그래서 오늘 오빠랑 지편한 세상에 이제 이렇게 데이트 한다 해서 생각을 해봤어, 과거를. 근데 되게 내가 오빠한테 서운한 점이 많더라고. 네가? 응. 뭐가 서운해? 내가 그 아파트 얘기 들었어. 내가 방송 봤어, 내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다이어트 비디오로 돈을 벌었잖아. 그래, 그래. 그래갖고 내가 잠원동 럭키 아파트가 근데 그때 1억 9,500원에 산 거야. 야, 진짜 싸다. 와, 1억 9,500원. 그것도, 그리고 사고 있는데 오빠가 일산 쪽에 아파트를 봤는데 이게 너무 인테리어도 좋고 야 혜나 거기 기억나, 가자 기억나. 그래서 내가 모델하우스를 모델하우스 보러 가자. 너무 넓고 좋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계약을 했지. 여기 아파트 팔고. 야 그걸 갖고 있었어야지. 이거는 내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아. 야 그걸 전세 주고 여기 전세 살든가 했어야지. 너도 그랬으면 지금 성공 많이 성공했었어야지. 우리 키가 팔랑기잖아. 우리 완전 팔랑기지. 우리 하나면 하나지. 둘은 없거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거는 서운함이 없고 내가 선택한 건가. 다 털자. 나는 여행의 맛에서 이제 오빠랑 같이 방송하게 된 게 너무 기뻤어. 왜냐면 여걸5, 여걸6 할 때 오빠랑 같이 방송하고 그때 너무 행복했거든. 근데 이제 오빠가 런닝맨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 런닝맨에서 처음에 되게 고전을 하다가 막 꽂아 놓은 보리자루가 왜냐면 자기가 진행하는 사람인데 플레이어가 돼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 재석이가 진행을 하고 오빠가 이제 플레이를 하니까 왕코 막 이런 것도 야 코 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얘기했다며. 오빠 너무 싫어하잖아. 오빠가 또 그 코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런닝맨도 떴잖아. 그래서 거의 아시아의 황태자급이 된 거야.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인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오빠랑 나랑 연락이 소원해진 거야. 오빠 머릿속에 내가 없는 거 같더라고. 아... 그랬는데 그때 내가 되게 힘들었거든. 아, 야, 이거 진짜. 알잖아.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 그래. 그 어려움 뭐 말론 못하지만. 말론다 못하지만. 근데 그때 내 옆자리에 지석진이 없는 거야. 당연히 없을 수 있지.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오빠 아파트 옆으로 이사 갈 정도로. 어떻게. 야. 아니, 괜찮아. 아, 티슈 없나? 아니야. 이거 닦으면 되겠어. 그걸로 닦고. 아니, 옛날에는 신문지로도 이렇게 닦았어. 아니 근데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었지. 미안하다. 너무 사과할게. 아니 내가 근데 왜 그랬냐면 여행의 맛을 하면서 오빠가 내가 무슨 개그를 하는데 갖다 뜯기 받아주는 거야. 혜련이 오늘은 코 골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그가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씻고 그냥 자기엔 좀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 가면 그 코 골 것 같아 오늘. 나는 코는 이래. 원래 골아. 목 안 시리 너? 안 시리. 걸리셨으니까. 왜냐면 아까 얘가 이렇게 어려요 여러분. 진짜 얘 내가 뭘 하면 세다 말면서 디스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강해 보일 수 있는데 그걸 아니까 오빠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게 이거 너무 좋았어. 그게 내 진심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십몇 년을 맛을 못 본 거야. 이런 적도 없어. 그리고 이렇게 지편한 세상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내 친한 짝꿍을 만난 것 같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되게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대단하다. 웃음> 아우 난 그랬어 진짜. 성경을 나는 공부를 하거든. 남편 만나서 크리스찬 되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혀에 대해서 얘기해. 얘가 배로 생각하면은 핸들과도 같은 거지. 그래서 이 세치의 혀를 잘못 놀리면 모든 게 다 타져버리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컨트롤 해야 돼. 이 세치 혀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냥 망가지는 거야. 나는 생각 자체가 어떠냐면 남편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왜?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라. 너 혼자 못 있는구나. 어떤 때는 약간 트러블이 있을 수 있잖아. 뭔가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그렇다면 잔소리 안 하고 아무도 없다면 넌 편하겠니? 아니 내 옆에 항상 나를 챙겨주고 따뜻하게 옆에 있어주는 게 낫다면 그래 참자. 내가 더 잘 챙기자 이렇게 생각해. 오빠도 그런 거잖아. 그렇지 나도 이제 스킬이 생겼지. 그 여행하는 뭐 유튜버들 있잖아. 그러면 와이프가 얘기해. 오빠 저기 나중에 우리 놀러 가자. 그럼 옛날 같으면 스케줄이 안 되면 너 어떻게 가자는 거야 라고 맞아.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야 뭘 일주일 가냐 그냥 딱 날 잡아서 한 달 가자. 그리고 그때 돼가지고 시간이 안 되면 이해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때도 시간 안 되는데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 오빠 현명하네. 그게 내가 스킬이 생긴 거야. 무조건 따르자. 왜냐면 거기서 싸움이 나는 거야. 맞아. 약간 사이가 안 좋으면 그런다. 야 나도 가고 싶어. 그럼 네가 돈 좀 벌어오든가. 어머 완전 최악이잖아.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럼 기분이 확 상하잖아. 그러다가 어디 가냐 하냐? 니네 집에 가는데 왜 지금 뭐가 있냐? 그렇지. 어? 야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너네 엄마 수정이가 자기야 우리 둘째 가자 이러면 그래 가지자 씨. 그래 가져 씨. 이렇게 해? 어? 그래 아 일단 그건 좀 생각을 해봐. 아 이거 둘째 가질까? 그러면 난 그럴 것 같은데. 그럴까? 능력은데 지금? 아이씨 그건 돼? 아 미치지. 야 어? 아유 진짜 보여줄 수도 없고 언제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에 요즘에 막 김수용을 챙기더라고. 내가 재석이한테도 얘기했거든. 놀면 뭐하니 정준하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수용 오빠의 개그를 그대로 수용해주면서 카페 다니면서 막 사진 찍고 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연륜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하니까 제 주변이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일단 내가 급하니까. 맞아. 네가 말없이 MBC 갔듯이 내가 오빠 뭘 속상해서 오빠? 나는 근데 그런 건 서운하지 않아. 어차피 잘 돼서 가는 거니까. 오빠는 왜 안 왔어 MBC를? 아불렀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 어떤 뭐 욕심들을 내려놓고 그냥 행복하게 주위 사람들 돌봐주면 살면 그게 행복 아니겠어? 지금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것을 조금 떼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왔을 때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 난 너무너무 좋아. 혜련이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느낌을 주네. 또 오늘 별의별 거 다 했네. 근데 나는 좋다.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해서 클리어하고 좋았어. 그치? 이런 얘기 뭐 어디서 하겠어. 어디서 해. 이런 얘기도 않고. 다 왔다. 다 털었다. 다 털었어. 다 왔어. 싹싹 털었다. 싹싹. 아, 털고. 싹 털고 갑니다. 인사해.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혜련이 이제 샵에 다 왔어요. 우리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지. 네. 안 누르면 가만 안 두게. 안녕히 계세요. 가. 사랑해, 내 동기. 들어가, 안녕. 안녕. 네, 자 이렇게 해서 혜련이를 또 집에서부터 샵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갑니다, 안녕!